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기를 잘하시네 평소에. 굉장히 이제 그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양의 둘레가 경계로 삼은 게 이게 경기. 아, 산둥성이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 위쪽으로 약간. 경기도의 태평성대를 꿈꾸는 방송 뉴스를 읽어주는 사투리 MC 이길씨예요. 아 짜증나죠.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태평성대를 꿈꾸는 방송 뉴스를 읽어주는 암행어사 태평 꿀성대 박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축구다! 따스한 4월의 햇살 사이로 지금 밖에 이 새하얀 눈꽃 지금 벚꽃이 한창이 옵니다. 백성 여러분, 우리 태평굴성대와 함께 벚꽃놀이 가실까요?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요. 소통 벌크업 시간입니다. 네. 제 옆에는 이상한 장군 한 명 와 계십니다.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기를 잘하시네 평소에. 사전에 짠 거 없잖아요 이거. 네, 사전에 짠 건 없는데 네네. 지금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아주 마음에도 안 들고 아주 제가 볼 때 이게 투구가 이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구도 안 들어가고 지금 뭐 거의 대갈 장군 돼가지고. 첫 번째 순서 우리 백성 여러분께 소개해 주실까요? 가수 신해철 좋아하셨나요 혹시? 신해철 노래만 부르는 그런 그 매니아들이 있을 정도로 대단했지 않습니까? 제 대사 같은데. 네? 아니, 다시 가시죠. 아니, 안 하길래. 그냥 진행해 줘. 여자친구가 그 신해철 그 넥스트 그거 엄청 빠져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지금 이제 그 자. 이 신해철 씨가 이제 사실 이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예. 그 목숨을 잃게 된 원인이 의료 사고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소송까지 갔었어요. 예. 사망 원인이 뭐냐 이걸 두고서 결국은 의료사고로 선고가 됐죠. 예. 우리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네. 오늘은 경기도가 네. 보건복지부의 CCTV 전국 확대 도입을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너무 근데 어려워요. 네. 자, 그냥 하는 대로 할게요. 예, 하는 거는 네. 그냥 합시다. 네, 네. 네. 경기도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네. 경기도립의료원 안산병원에 CCTV를 시범으로 도입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의료계에서는 CCTV 설치 자체가 뭐 의사에 대한 인권 침해다. 네? 오히려 집중력이 훼손되면서 환자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환자 인권 보호,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강하게 좀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을 했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안산병원에 시범으로 도입을 했어요. 이제 전국으로도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확대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네. 한번 보건복지부한테 이제 의견을 아하. 제출한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병원이 그중에서 한 96곳 정도가 돼요. 네. 우선은 여기다가 수술실 CCTV를 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 의료원 의료기관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뭐 전달한 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 그럼요. 네. 아니 그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도 10월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찬반이 사실상 거의 이제 반반 정도였었는데 도입 5개월 만에 예, 예. 10%포인트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은 이제 63% 정도라고 하고요. 네네. 도립의료원에서 834건의 수술이 총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523건이 수술할 때 난 CCTV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동의를 했다고 해요. 의식이 없을 때도 좀 안심하고 수술을 받고 싶은 마음 아하. 그런 어떤 의료 분쟁 같은 게 발생을 하더라도 좀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점점 공감대에 가 커지고 있다. 나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싶지 않다. 모든 병원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거 네. 네, 반감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의무적으로 무조건 CCTV 촬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아니고 네. 원하면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 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네. 있을 때 네. 네, 그걸 잡아낼 수 있고 억울하지 네. 않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그런 수술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는 네, 게 맞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뭐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은 뭐 대리 수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고 보니까 뭐 인턴이 뭐 대충 뭐 수술을 한다든지 불법 의료 행위를 방지하는 어떤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신해철 씨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이슈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반인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시도라도 해볼 수 있었을까? 네. 이 개정안은 정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백성들을 위한 지금까지 경기도청 대변인실의 박민수 장군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통 벌컥 시간이 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어김없이 이규 사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너 소개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긴장을 많이 하셨네. 아니 이게 사또님이시고 제가 이 복장 딱 입고 있는 걸 딱 보니까 너무 웃겨. 어허, 사실을 고하라. 립스틱을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아 진짜 뭐 이게 연기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비네카는 또 뭡니까? 아 이거 이거는 또 이 컨셉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원래 저 레리킹 컨셉 뭐죠? 롤라스? 그럼 이게 MC를 교체할 수 있으니 제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니, 경기도의 태평성대를 꿈꾸는 방송 뉴스를 읽어주는 사투의 MC 이길씨예요. 아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정말 호시탐탐 네. 이 MC 자리도 노리고 네. 네 정말 정글이 따로 없네요. 아니 근데 잠시 근데, 이거 시작 전에 네네. 저희 옷은 도대체 왜 입은 거예요? 아니 자꾸 이게 네.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손질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게 분명히 이게 원래 영의정 막 이런 컨셉인데 자꾸 내시가 되려고 그래. 럴락스를 다시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아무튼 자 EU 이슈 시작해 주시죠. 네네. 네. 두 바퀴 자전거로 체험할 수 네. 있는 평화의 길인데요. 네네. 아 평화의 길. 네네. 네, 그게 뭡니까? 혹시 평화의 길 2019 네. 뚜르드 디즈에 들어보셨나요? DMZ입니까? DJM입니까? DMZ입니다. DMZ. 네. 아까 DJM이라고 하셔가지고 잘 찍으셨어요. 네네. 네네. DMZ요. 2019 뚜루드 DMZ. 맞습니다. 네네. 혹시나 이런 실수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방송 때 한 번 더 잘하는 태평불성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 인사 한번. 예 댓글. 어떤 내용이냐면요. 평화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강원도 두 광역자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대회입니다. 자전거 대회요? 네. 근데 평소에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 DMZ 남방 한계선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네네. 근데 이 접수비는 얼마죠? 접수비 지원보다도 참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먼저 물어보지 않으셔야 되는데. 아, 두 개. 네네. 아, 여기군요. 아, 두 번째 자. 집중을 해주세요. 쿵차. 자, 네. 그러면 참가 신청은 언제부터죠?
현재 접수 중인데요. 5월 14일까지 아래 자막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단 2,000명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접수비가 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접수비는 얼마입니까? 셔틀버스 이용 시 3만원, 자가 차량 이용 시 15,000원입니다. 아, 이 셔틀버스가 잘 돼 있나요? 이거 어디서 타죠? 참가 접수 시 탑승 위치는 네. 문자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자전거 대여가 가능한가? 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대여는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전동 자전거나 픽시는 참가가 불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아, 전동 자전거랑? 네. 픽시. 픽시? 픽시가 네. 뭐죠?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얘기합니다. 아, 그거를 픽시라고 합니까? F예요? F? 네. 그 대리가 끝나고 대리요? 아, 대회. 여기서 대리가 왜 나오죠? 아니, 어제 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거 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거기서 PPL 이거 받으셨네, 이거. 아니, 어쩐지 그 거기서 그거 입고 나오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기록이 네. 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그 네. 대회에 접수하셨던 네.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경쟁 부분은 1차, 2차 두 구간을 기록을 측정해서 1등 50만원, 네. 2등 40만원, 네. 3등 30만원, 네. 네. 4등 20만원, 5등 10만원.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네. 아래 한 번 더 안내되는 그 뚜루디 MG3599로 연락해서 문의하시거나 네.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규 우리 사또님께서 네네. 평소에 이 업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또 이 방송 전에 또 준비를 제대로 못하시고 또 와서 또 녹화 시간에 네. 또 뒤에서 열심히 또 손으로 써가면서 예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아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 네. 사실 원래 준비는 했는데요. 네네. 그 다음 주에 또 핫한 게스트가 초대됩니다. 아... 그래서 주제 선정을 좀 다시 하느냐고. 아, 그렇군요. 그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어요. 네네네. 그럼 다음 주 주제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 네네. 그 어떤 그거는 네. 담화를 참고해주세요. 네. 다음에 분명히 슈퍼 게스트가 있군요. 그렇죠. 네, 유튜브 스타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하태.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 사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유시마루의 보도뉴스 주간 탑7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네, 그 자괴감 분이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설정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치워야 삽니다. 네. 아니, 요즘에 유시마루 님이 이 인기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서 저 사람은 누구냐? 예. 이게 허당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객은 조금 이게 냉철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예? 그 저기 그런 컨셉인가요? 자객은 은밀해야죠. 은밀 잠입. 그리고 한 방에. 자, 우리 자객 유시마루 님. 자, 오늘 어떤 뉴스 보도 뉴스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7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 도자재단 도자 편지 보내기 이벤트. 그렇죠. 이게 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아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도자로 된 편지를 쓰자. 아하. 이런 겁니다. 네, 수월해지는군요. 네. 네. 자, 감사의 요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도자로 쓴다. 색다릅니다. 도인이에요? 자, 6위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등 도민 건강 지표 대부분 개선. 네. 자, 흡연이나 네. 이 고위험 음주 이게 아하. 조금 많이 낮았다. 아하. 경기 도민들이 이제 좀 덜 먹는다. 아하. 수치로 보면은 네. 그 2008년 거의 한 10년 전보다 그 5%가 줄었어요. 아, 5%가 25.6%에서 20.9%로 흡연 아하. 줄고 또 음주율도 네. 20.0%에서 17.9%로 2.1% 감소. 아, 와,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살기 힘드니까. 아,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태평성대를 네. 꿈꿉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경기도가 또 태평성대 본산지인데요. 경기도가 왜 경기인지 아십니까? 아,
경기가 좋아지라고? 그 원래는 이 한성, 한양, 한양의 둘레가를 이제 경계로 삼은 게 이게 경기. 아. 이번에 5위는 경기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어린이집 통학 차량 5,691대 설치가 완료됐다고요? 완료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4위는 도. 아 이거. 네. 야. 도 농기원 베트남 그치. 버섯. 베트남에서. 한축행사. 네. 베트남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 버섯이 중국산으로 아니 중국산 버섯이 우리나라 버섯으로 이게 둔갑해서 팔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취지는 네. 우리나라 농 저기. 버섯을 제대로 알리고 팔자, 아하. 수출하자 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고 잘 팔아야 됩니다. 아 우리나라 버섯이 효능이 네. 좋습니까? 뭐 인삼보다는 산삼보다는 좀 덜하겠죠. 아, 네. 지난주에 산삼 캐진다고. 네. 이 길로 한번 가볼까. 3위 네. 독립야구단. 독립야구단. 어서 독립야구단이 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그, 우리 질롱 코리아, 뭐, 이래가지고 호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2, 3, 4. 2위 가보겠습니다. 2위. 자, 아니, 어쨌든 이거, 독립야구단. 네네. 이거 우리가 관심 많이 가져줘야 돼요. 네? 경기도 리그가 개막을 해요? 네. 경기도 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이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독립야구단이 뭐냐면은, 이제 프로에 진출을 하려도 꿈이 있던 분들이 약간 그, 따로 이렇게 나와서 연습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선수 생활을 하다가 야구에 대한 그 뭐랄까 즐거움을 또 다시 찾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된 어떤 야구 그 리그입니다. 때문에. 뭐든 경기도가 나서면 예, 그 작은 정부라고도 불리니까 그렇죠. 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2위는 도 광역 체납팀 4월 한 달 동안 고액 체납자 100여 명 집중 가택 수색 예고. 아. 네. 체납하신 분들 떠셔야 됩니다. 아, 숨지 마시고요. 예, 예. 낼 건 내세요. 네. 자, 이제 1위 나왔네요. 대망의 1위는요? 1위. 네. 1, 2, 3, 4. 아. 일단 저기 1위 발표해 주시죠. 네. 네, 1위. 그 광둥성 산둥성 성장. 네. 그 저 궁정이 네. 그 저희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를 방문했다 뭐 이런 아하, 내용입니다. 아하. 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자매결연 양측의 자매결연은 10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네. 일어난 그 이벤트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 뭐 동북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아하. 그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동북아에서 한국하고 이제 산둥성이 뭐냐 몽고 일본, 뭐 북한 다 아울러 가지고서 이제 동북아의 이제 평화의 거점이 되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네. 산둥성을 좀 아십니까? 산둥성이요. 네. 아, 네. 이 어떤, 산둥성이 네.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 근데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덥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기절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맨날 가만히 계시길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연기가? 일.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경기도청 자객의 유지마로 보도뉴스 주간 탑7 유진상 자객이었습니다. 네.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바빠져서 도전하고 목표가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삶이 지루해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쉽상인데요. 꿈을 크게 꾸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해의 목표를 꼭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싸웁니까? 네. 지금까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 박원사였습니다요.